저희는 밴드 이름은 구력화음이고요. 네, 여기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기타를 치시는 임정희 씨 인사. 했잖아요. 아, 또 하세요. 자, 여기는 드럼을 치시는 하면회 씨. 예의가 바릅니다. 1위. 여기는 저희 밴드의 엄마. 보컬을 맡고 계시는 엄마를 맡고 계시는 이선영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밴드의 리더를 맡고 있는, 밴드에서 2인분을 맡고 있는 윤대원입니다. 3인분 윤대원입니다. 저희 베이스라고 소개는 안 해. 베이스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마리. 3인분 잘라. 저희는 특별히 추구하는 장르라기보다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보다 저희는 대원이 살 빼는 게 그렇죠. 오늘 일단 합주를 통한 다이어트. 여기만 하면 되는 한마디 해줘. 성공해. 저희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합주를 하는 것을 모토로 열심히 즐겁게 놀고 있는 밴드입니다. 대원이 빠빠. 나셨나? 네. 네, 저희는 2월 초에 결성을 했고요. 모인 이유는 얘기하자면 저희는 이제 대학 선후배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는 얘가 이제 어떻게 대원이 3인분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엄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싸이랑 회원이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이 3인분의 소개로 이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됐죠. 아.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입한 지 2년 됐는데 활동을 안 하다가 싸이랑 얘기하길래 목록 보니까 싸이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 앞으로 자주 활동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분 마이크. 원래 사실은 윤대원 밴드였는데요. 네, YB 뭐 윤대원이 윤대원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저희가 윤대원으로 하면은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네. 그냥 뭘 할까 생각하다가 불협화음이라는 게 저희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불협화음도 하나의 화음이잖아요. 저희 뭐 뚱뚱하고 나이 많으신 여자분 키 작고 마른 약간 털만 각각 보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또 합주를 하게 되면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랑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처음 들었던 음악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로 꼭 악기를 다뤄보고 싶다고 해서 악기를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좀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들었던 음악 혹시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퍼펫인데 그 SNM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랑 같이 했던 어우 작살. 아, 저는 어렸을 때는 원래 클래식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살 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좀 주위의 지인들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메탈이랑 뭐 그런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가까워지고 지금 이제 계속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좀 시작을 못하다가 이렇게 마음 맞는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타악기에 관심 많아서 사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가서 이제 드럼을 한번 쳐보고 싶어서. 아 진짜라니까? 너는 베이스가 먹는 건 줄 알고 시작했겠지. 난 아니야. 흥보림! 아무튼 그래가지고 드럼이 배우고 싶은 대학교 때 동아리로 시작을 했다가 얘랑 같이 이제 여기까지 데뷔했죠. 얘는 아니고. 아 네, 저는 중학교 때 제일 열심히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기타를 하나 주워 오셔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좀 배우기 시작하다 대학교 가서 네 동아리 활동하면서 좀 훌륭하신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중간에 윤대원을 동아리에서 자르기도 했고요. 네. 아 그게 진짜 최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밴드 구호나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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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해.